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구감.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자 여기. 부산. 네가 가라 하와이.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부산 사투리는 많이 들었을지 모르는데 대구 경북 사투리는 조금 낯설지 싶어요. 하여. 이렇게 대구 사투리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대구에서는 머리를 다듬고 싶을 때 뭐라고 할까요? 골라주세요. 대구에서는 옷이 작을 때 뭐라고 할까요? 쫑긴다. 야야, 네 이름이 뭐고? 아, 저는 김영선이에요. 아, 영수이. 요 캐릭터를 탄생시킨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투리로 쇼폼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는 이원호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살아가며 겪은 소소한 일상을 맛깔나는 사투리로 표현하는 대구 사나이. 이원호 작가의 재미 가득한 웹툰 세상 속으로 함 출발해 볼까요? 역사와 전통이 깃든 대구 향촌동 수제화 골목. 이곳은 과거 예술인들이 많이 찾던 문화의 거리였는데요. 지금은 대구말을 사랑하는 청년 예술인 이원호 작가가 이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 익살맞은 캐릭터의 이름은 워효. 어쩐지 작가와 꼭 매닮은 모습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을 처음 배웠거든요. 그때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는 되게 말랐었어요. 지금이랑 다르게. 근데 제가 머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체형이 약간 숟가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숟가락이라는 모티브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제가 눈썹이 진하니까 눈썹을 붙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회색의 눈썹이 진한 캐릭터가 탄생이 됐습니다. 내가 원호 작가의 분신 아인겨. 사실 이원호 작가의 본업은 디자이너.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를 꾸려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쇼폼 웹툰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웹툰이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직업으로 선택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관심이 많이 생겨서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화 소재를 어떤 거를 할까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청년도 많이 떠나가고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느껴서 대구 이야기를 해보자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대구 사투리를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탄생됐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먼저 스토리로 담아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에 맞는 대사를 작성합니다. 기존 웹툰이 말풍선으로 캐릭터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이원호 작가의 대구툰은 더빙된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죠. 대구에서는 갈증이 날 때 뭐라고 할까요? 물신다! 물신다고! 아까 밥을 작게 묻기만 마 뭐 구멍이 바짝바짝 타는 게 물신 죽겠다. 멀리서 들어도 대구 사람이네요. 이렇게 맛이 제대로 사는 대구 사투리 더빙 후 음성에 맞춰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워라! 아니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시다고요. 아우 셔라. 등장인물이 남녀노소 다양하다 보니 목소리 연기는 필수라는군요. 저 여자친구, 여자친구 친구, 뭐 제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해서 한 8, 9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힘들지 않고요. 뭐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따라합니다. 더빙의 애니메이션 작업까지 손이 많이 가지만 실감나는 표현을 위해 밤샘도 불사한다는 이원호 작가. 이렇게 공들여 만든 대구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독자들에게 선보입니다. 일단 재미있는 반응이 제일 많으시고요. 사투리가 뭔가 투박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뭐 에피소드가 재밌으니까 아무래도 오원도 좀 알게 되면서 좀 편견도 사라지고 재밌다는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허나 대구 사람들만 알아듣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는데요. 오야, 나 레모네이드 한 입만 먹어보자.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워라. 아니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시다고요. 아이고 셔라. 또한 지방은 모두 시골이라는 인식에 일침을 날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머, 나 대구 처음인데 날씨 되게 좋다 얘. 아 맞나?
우리 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앞에 스타벅스 가자. 어머, 대구에도 스타벅스가 있어? 지방인데? 대구가 좀 이상한 게 대구대 대구에 없어. 대구 가톨릭대 대구에 없어. 대구 한의대 대구에 없어. 근데 경북대 대구에 있어. 타지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아예 못하시고 대구 지역분들은 되게 공감이 돼서 빵빵 터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타워라고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저보다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대구타워라고 부르고 제 연령대는 뭐 우방타워라고 부르고 저보다 아래 연령들은 팔삼타워라고 부르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있는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더 자세히 비교해보자. 이에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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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 사람들만 구사할 수 있다는 궁극의 이 발음. 문호 씨,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가능하죠.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아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이에 이승. 두 번 말에 성공. 장시간 작업을 끝낸 이원호 작가가 휴식차 동네 마실에 나섰습니다. 외출할 땐 아이디어 노트를 꼭 챙긴다는데요. 그의 발길이 닿는 곳, 대구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상감염공원입니다. 작가님, 여기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네, 자주 옵니다. 회사 근처라서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대화를 하는데 사투리가 굉장히 좀 심하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이디어 많이 얻는 편이라서 여기가 거의 뭐 보물창고입니다. 정겨운 사투리가 오고 가는 이곳 보물창고에서 어르신들의 관심사부터 세상 돌아가는 풍문까지 이원호 작가는 웹툰의 소재가 되는 원석을 찾아냅니다. 동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기도 한다는군요. 안녕하세요. 그거 아세요? 저희가 하잖아요. 아니라고 할 때. 하죠. 아니라고 네. 뜻을 하죠. 뭐 할래 했는데 이러면은 막 너무 싫어 이렇게 앙탈 부리는 거라 생각하고. 작가님, 예? 글씨를 그렇게 작게 쓰면은 빕니까? 근데 이것도 좋네요. 빈다. 빈다. 예, 보인다. 글씨가 보인다. 예, 좋네요. 비나. 오늘도 소재거리 한 건 건졌습니다요. 사투리, 생활 사투리 버전으로 아이디어가 참 참신한 것 같습니다. 예, 저 또한 대구 사람이지만은 제가 저런 사투리를 쓰나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경량하더라고요. 일단 저같이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적으셔가지고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세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도시기도 하고 뭔가 다양성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상황. 지방 소멸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원호 작가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역발상으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댓글로 타지에 계신 분이나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뭐 제 만화를 보고 사투리를 보니까 고향이 생각난다, 뭐 부모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가장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금은 사투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도 약간 시사적이나 풍자적인 부분으로 만화를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살려서 여러 가지로 변형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투리는 지역 문화의 소중한 자산. 지역의 가치를 지키며 그 속에서 꿈을 그리고 있는 대구 토박이 이원호 작가. 그가 펼쳐낼 또 다른 세상을 기대합니다. 좋은 작품 많이 그려주소.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상쾌하고 시원한 기분을 느끼러 어디로 가볼까요? 충북 도운군 회인면이 바로 정답! 작은 마을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활력 넘치고 생기 넘치는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초여름 정취와 함께 왁자지껄 가족들이 함께한 축제의 현장. 바퀴만 달려있다면 뭐든 갖고 오세요. 어디로? 바로 이곳으로!
산 좋고 물 좋고 언뜻 봐도 살기 좋겠다 싶은 이곳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입니다. 이곳에 속속 등장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자전거 한 대는 기본으로 장착하고 왔다고 하네요. 저희 힐러스 페스티벌은 작년 2023년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하는 축제인데요. 저희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뭐 스케이트보드와 같이 모든 바퀴가 달린 탈 것들을 테마로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이 나서서 라이더 문화 페스티벌을 기획했다는데요. 지속가능한 새로운 로컬 문화 콘텐츠로서 작년에 첫 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올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포항에서 왔습니다. 질풍노도. 문경 점촌. 옥천 태백서에서 왔습니다. 첫 대회라서 약간 기대도 되고. 경치와 발티지의 그 느낌을 만끽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라이더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라이더 대회와 축제가 함께 열리다 보니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아왔는데요. 본격적인 대회를 앞두고 라이더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들뜹니다. 정말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고 즐겁게 보은의 초여름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올해는 특히 달라진 거는 성인 자전거 대회를 진행하는 건데요. 피발령 그리고 뭐 수리티제, 속리산 말티제와 같이 보은에는 되게 유명한 라이딩의 성지를 할 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속리산 말티제를 테마로 해서 저희가 약 3km 되는 구간을 전면 통제한 자전거 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물론 3km만 얘기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km 정도 되는 퍼레이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왕복 약 50km 정도 되는 자전거 대회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되게 긴장되세요? 아무래도 시작 전이니까.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라이딩 하실 건지? 그냥 뭐 날씨도 좋으니까 즐긴다고 봐야죠. 퍼레이드 구간 21km, 그리고 휠클라임 대회 구간 3km, 왕복 50km의 구간을 달리게 되는 오늘의 코스. 달리는 모습만 봐도 속이 다 시원한데요. 바람 좋고 햇살 좋고 딱 달리기 좋은 날씨네. 한편 라이더들이 떠난 자리가 좀 한산해졌을까 싶지만 만만치 않게 바쁘다고 하네요. 근처에 계시는 스트라이더 컵코리아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분들 한 번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모 야무지게 챙겨쓰고 보호장비까지 갖췄네요. 바로 아이들 리그 때문이죠. 아빠 잘하고 올게요. 네, 우리 민준이 인생의 공식적인 첫 도전인데 파이팅! 했어요. 좋아요. 어차피 1등은 전재희! 전재희 화이팅! 네. 출발! 어린이 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 어머나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더 바쁜 것 같죠? 하나 둘, 하나 둘, 세상 바쁜 우리 엄마 아빠. 갑자기 분위기 운동회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이어서 아니,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땀을 흘리고 계신 네, 것 같아요. 같이 뛰었어요. 우리 유찬이 2등. 2등 했어요? 네. 어머니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두 분이 달리기 시합한 줄 알았어요. 네, 달리기 시합 같이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라이딩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고 가족은 남다른 추억까지 쌓을 수 있었던 시간. 순위는 중요하지 않죠. 신나게 즐겼으면 그걸로 최고다 최고. 너무 행복하고 치호가 열심히 해줘가지고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호한테 고맙고 사랑해. 라이더 문화와 더불어 지역사리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 것도 이번 축제의 목적인데요. 지역사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자리. 보은을 사랑하는 환경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손수건은 빨아서도 쓰고 빨아서도 쓸 수가 있는데 물티슈는 잠깐 쓰고 버리는데 썩는 데 200년이나 걸린대요. 회의는 보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행사도 만들어서 회의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도 참여하러 왔습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선순환하고 청년과 아이들,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가는 길. 바로 이곳, 보은군 회인면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워!
저희가 보통 뭐 소도시 그 안에서도 이제 면 단위 지역들은 단순하게 뭐 시골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저희 보은군 회인면 이 회인이라는 마을이 갖고 있는 강점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역사 문화 자원과 환경 자원이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회인면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청년들이 마을 사업의 주체가 되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건데요. 라이딩하기 좋은 지리적 특징도 살리고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축제까지 기획한 청년들 정말 든든하죠. 보은은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사람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이 많고 그리고 먹을거리,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놀러 오시기에도 정말 좋고 살기도 정말 좋은 그런 보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기 좋은 고장 보은군 회인면에 오면 청년 사업가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데요. 지역 축제를 통해서 지역 농산물은 물론 자체 개발한 상품도 선보이고 있죠. 귀농 하셔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오늘 여기 행사하신 것처럼 다양한 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대추가 이제 생대추뿐이 아닌 대추 가공으로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출발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라이더들의 성지로 불렸던 말티즈를 마주했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길 위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요.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한계를 극복한 이들의 미소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떠셨어요? 넘어오실 때. 힘들었는데요. 기분은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화이팅! 말티즈에서 만난 초여름의 정취, 온몸으로 즐긴 스피드. 이 맛에 중독되면 답도 없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화이팅! 20m! 드디어 도착 지점에 다다른 참가자들. 멀고 먼 길을 달려온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앉아서 쉬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데요. 라이더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걸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내가 거의 1등. 우와! 야, 야, 이거까지 안전하게. 저희 시간이 좋아서요. 1등 했을까? 너 2등 했을까?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1등이에요. 저기요. 537번. 그럼 꼴찌는 누구세요? 꼴찌 전 것 같아요. 아니 갈발보인데요. 갈발보에서 친 사람이 꼴찌예요. 이렇게 안 오던 코스로 와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새롭고 재밌네요. 또 여러 시간 함께 하니까 더 재밌고 좋네요. 혼자가 아닌 우리라서 더 의미 있었던 축제. 보은군 말티즈에서 느낀 짜릿한 기분을 안고 시상대에 서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며칠 전부터 계속 2등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등 해가지고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등 했다! 우승! 화이팅! 유아이스 화이팅! 전국의 여러 동호인들과 자전거를 같이 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축제랑 이 자전거 대회랑 같이 접목해서 하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풍경도 좋고 멋진 곳에서 좀 힐링 라이딩 잘하고 갑니다. 힐링 페스티벌! 내년에 또 만나요! 지역을 가득 채운 젊은 에너지, 라이더들이 찾고 청년들이 지키는 곳.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오면 여름의 정취와 여유 그리고 활기를 다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싶은 당신, 힐링 라이딩에 도전해보세요. 무더워지는 계절. 국적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모두가 하나 되는 특별한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목포와 영암에서 펼쳐진 이색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곳은 전남 목포에 위치한 건해산물 상가거리.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특별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축제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 어떤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경백과 함께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느덧 4년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건인산물 상가에 계시는 상인분들과 또 저희 건백 2897 협동조합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래서 올해는 6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12회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거리에서 즐기는 문화로 함께 만들어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입장료만 지불하면 맥주가 무제한이랍니다. 축제에 흥에 빠질 수 없죠. 흥을 돋궈줄 우리 가락도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일단 우리 국악을 알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마루진 흥물 보존회를 보존하면서 우리 국악을 멀리 전파시키자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풍물을 접함으로써 흥과 재미와 거기에 대한 끼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흥과 끼를 느끼려고 이렇게 다 찾아온 것 같아요. 저희 또 오늘 이 흥과 끼를 한번 재미있게 즐기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축제가 펼쳐지는 이곳 건해산물 상가 거리는 목포의 핵심 상권이었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점점 쇠퇴해가던 이곳에 토야호 축제가 마련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떠셔요? 좋죠. 건해물 상가. 엄청난 차를 뜨기십니다. 합석해갖고 여러분 하니까 좋죠.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도 마련됐는데요.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목포에 여행하러 왔다가 또 축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오게 됐어요. 되게 거리 자체도 되게 전통 있는 거리인 것 같고 축제도 사람들도 많이 온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분위기도 나고 바람도 시원하니까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거리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데요. 축제를 찾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과 추억을 선물합니다. 입소문에 타면서 매주 토요일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저희가 요즘 인스타에서 건맥축제라고 이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 같이 놀러 왔어요. 오늘 온 지 저희가 7시에 와서 지금까지 놀고 있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이게 기회가 되면 또 다시 꼭 오고 싶어요. 이게 맥주 무제한인 게 일단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재밌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토야호 축제는 성공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인적이 드물고 죽어가던 거리가 토야호 축제로 인해 건해산물 상가 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과 모든 우리 조합원들 그리고 우리 상인들 모든 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맥 토야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곳이 예전의 그 명성을 얻게끔 더 많은 사람 찾아주면 그거로 우리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암에서 펼쳐진 이색축제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영암 조선업에 종사하는 내 외국인 한마당 행사인데요. 조선산업의 발전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힘차게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내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이 계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사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만큼 외국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 외국인들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뭐 주거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외국인 정주 여건에 필요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외국인 지원 정책을 펴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즐겨하는 놀이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기차기 또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한국의 게임을 또 주사위원을 할지 게임을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이 뭐가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낯설지만 또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한국의 문화를 접해보는 시간. 참여하는 외국인들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인데요. 많이 좋아요. 이거 춤을 추고 이거 괴물을 하고 많이 좋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외국인들의 시선에 사로잡은 공연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 공연이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의 호응과 관심을 끌었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세계 미식 체험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리운 고향의 음식을 맛보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 이 음식은 마치 만두와 꼭 닮았죠? 카레와 함께 네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음식이 네팔 말로는 모모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만두예요. 좋아요, 재밌었어요. 왜냐면 네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즐기고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서로 이제 만날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함께 운동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외국인 근로자들. 해를 거듭할수록 이 행사를 찾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2년 전에는 한 50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작년에는 한 600명인데 올해는 거의 한 2,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우리 사람으로는 부족하니까 외국 사람들을 전부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도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외국인들을 참 무시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고 우리하고 점점 조금씩 닮아져가고 있는 좋겠죠. 이제는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과 함께 공생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한국 네팔 파이팅! 대한민국 세계! 오늘은 뼈까지 다 먹습니다. 시골집에 들른 듯 친근한 느낌이 물씬. 몇십 년 된 노포 같지만 오픈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상 맛집이랍니다. 저희 가게는 고즈넉합먹과 맛있는 음식이 공존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깜짝이야! 돼지 맞죠?
오돌뼈 꽃삼겹살 등심 덧살 이렇게 대표 메뉴입니다. 원육은 직접 받아서 손질부터 숙성까지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만이 추구하는 맛과 식감을 위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건데요. 오도독뼈 역시 기계가 아닌 오직 손으로 손질합니다. 네, 오돌뼈는 크게 이 앞다리살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삼겹살에서도 나오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오돌뼈는 그 삼겹살에서 갈매기살 아래에 붙어있는 통 오돌뼈를 쓰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분리된 오도독뼈는 얇게 포를 뜨듯 잘라준 다음 얇은 칼날이 박힌 망치로 다져줍니다. 이제 오돌뼈를 다질 때 살을 다지면 안 되거든요. 살을 다져버리면 이 고기가 죽이 돼버려서 적절한 식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망치를 써서 다져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 한 점당의 비율이 조금 중요한데요. 고기 한 점 했을 때 살이 7이 돼야 되고 뼈가 3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아주 잘게 다져냅니다. 그래서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게끔. 황금 비율, 황금 기술로 손질해낸 오도독뼈. 아주 잘 다져졌죠? 이제 달달한 간장 양념에 넣고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만 간장 양념 오도독뼈를 먹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돌뼈는 전국에서 다 있긴 한데 이 전남권에서는 간장 양념에 이제 불고기처럼 볶아 먹는 게 지역성이 있습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위밍업을 도와줄 반찬들과 새빨갛게 달궈진 숯. 자, 이제 구워볼까요? 오돌뼈 같은 경우는 이제 굽는다는 느낌보다 볶는다는 느낌으로 구우셔야지 더 맛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익으면 하얀색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하얀색이 살짝 갈색빛이 돌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구워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오도독뼈 집에선 집게를 잡으면 손에 상대방에게 양보하세요. 저희 오돌뼈는 일반적으로 간이 돼 있어서 그냥 처음엔 드셔보시면 좋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매콤한 맛과 단맛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찍어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말랭이가 있는데 이거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김치를 살짝 구워서 같이 드셔보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다 맛있다는 말씀. 저 원래 오돌뼈를 안 좋아하거든요. 좀만 구우면 딱딱해지고 뼈도 되게 거칠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는 좀 구워도 잘 익었는데도 촉촉하고 살도 좀 많고 단맛도 조금 약간 딴 데보다 강하지 않고 뼈도 되게 부드러워요. 좀 신기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다른 대표 메뉴들도 먹어봐야겠죠? 저희 삼겹살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제주 오겹살을 쓰고 있고요. 숙성고에서 14일간 진공 숙성을 한 다음에 이제 꺼내서 손질해서 하루 동안 이제 건조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후식은 뭐가 있나? 후식 중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잔치국수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고기 드시고 이제 밥은 조금 부담스럽고 면정료 드시고 싶을 손님들이 많으셔서 잔치국수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상큼한 냉쫄면도 인기 급상승. 깔끔한 마무리로 딱이야. 가게 분위기라든지 불판 모든 게 다 세팅 자체가 편안한 식사를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 손님들이 오시던 간에 좀 편안하게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칼질의 고수가 있다는 한 횟집. 너네가 도마 위로 올라가겠구나. 하남 일지구에 새꼬시 전문점입니다.
계절마다 새꽃이가 다 있는데 특히 강어도 새꽃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럭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횟감 중 하나인 광어. 이곳에선 오직 완도 광어만 사용합니다. 광어가 1년 내내 나오고 뼈가 또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광어 새꽃으로 주목을 하고 있죠. 먼저 광어의 머리, 내장, 지느러미를 떼어내고요. 가운데 뼈를 기준으로 살을 발라낸 후 껍질까지 벗겨줍니다. 여기까진 일반 광어회를 뜰 때와 비슷하죠? 자, 여기부터 달라지는데요. 뼈가 그대로 붙은 광어살을 크게 토막 내 피를 빼주고 뼈째 썰어줍니다. 식감이 더 부드럽고 감칠맛 나고 뼈가 들어가 고소하고. 일반적으로 뼈째회는 뼈가 가늘고 약한 생선으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어종보다 써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뼈째회에 이어 일반회도 썰어내는데 일반회도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새꽃이 플러스 회를 드리거든요. 근데 뼈꼬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회를 더 드시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어서 뼈째회에 짝꿍 막장차를 비법 된장에 다진 마늘과 고추, 통깨와 참기름으로 고소함을 더하면 끝! 백반집으로 착각할 정도의 정갈한 반찬들과 직접 부쳐먹는 재미가 있는 김치 감자전, 그리고 그 사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광어회와 뼈째회. 새꼬시는 가는 게 세기 때문에 맛장이 들어가야지 고소한 맛을 더 고하게 맞거든요. 맛장을 섞으면 그 씹는 식감이 없어요. 난지고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아삭한 맛이 식감이 자체가 떨어져요. 막장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여름철이라 양파를 해양파가 지금 다 알거든요. 거기랑 같이 드시는 게 맞고 겨울에는 김이 나가요. 맛있게 먹는 법까지 배웠으니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달달한 햇양파에 뼈째회 듬뿍 올리고 막장을 푹 떠서 착! 향을 더해줄 깻잎에 초밥밥을 추가하면 이 조합도 괜찮네. 상당히 쫄깃쫄깃하면서도 씹히는 질감 아주 좋아요.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제 스타일은 최고입니다. 최고. 횟집의 마무리는 당연히 매운탕. 매운탕까지 맛있으면 곤란한데 자주 가야 하니까. 저희는 이제 강어 머리밖에 안 나오니까 시원한 맛이 우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하거나 장어나 새우랑 갈아서 저희가 소스 비법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죠.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야, 바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고흥 바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으로 예쁜 곳이 있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는데 바다와 그리고 저 안쪽에 꽃들이 예쁘게 펴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쭉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단 제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있으려나? 여기가 아닌가? 라벤더 군락은 지중해에서만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지중해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라벤더가 고흥에도 아름답게 폈습니다.
아름다운 라벤더 꽃밭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거 좀 봐. 분명히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였는데 여기에 꽃이 있었는데 분명히 어디까지 가야 돼? 야 이거 산으로 올라가네. 차도 오는데 어디야 어디야? 대체 어디야?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야, 오 여기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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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어. 산비탈에 펼쳐진 라벤더 꽃밭은 보랏빛 물결을 출렁이며 이곳이 지중해인지 고흥인지 헷갈리게 하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야, 우와, 엄청나다 진짜. 이거 여행이 뭐예요? 꽃밭 속에 있는 제가 좀 넓고 너무 확긴 하는데 어쨌든 야 라벤더 꽃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제가 많은 꽃밭 촬영을 가봤지만은 이 꽃과 바다가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야 이런 경관은 와 이거 어디다 대놔도 이거 작품인데 사진이 어떻게 찍어도 잘 나오겠어. 이야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서 있는데 이 꽃 향기가 싹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아 왜 그래서 집에다가 그 라벤더로 방향제를 두는지를 난 알 수가 있어. 이 완전 냄새가 자연의 향기. 고흥 신흥마을에서는 라벤더 밭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벤더와 아름다운 고흥의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편안해지죠. 너무 향도 좋고 예쁜데 누가 심으신 건지 궁금해. 이거. 누가 있으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사람이 없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잠깐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라벤더를 예쁜 라벤더를 보고 있는데 네. 대체 저거 누가 심으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저거 누가 심으신 거예요 혹시? 바로 접니다. 야, 영광이네, 영광이네. 아, 예. 어떤 계기로 심으신 건지? 제가 이제 미국하고 또 외국에 좀 있었는데 그때 그런 느낌 별로 없으신데? 시골에 내려온 지 한 4년 되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장난입니다. 네, 그 외국에서 제가 이제 그 향기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벤더나 허브들을 네. 많이 접하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의 프랑스나 이런 데 하고 기후가 비슷해서 네. 한번 심어보면 좋겠다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6년 전에 아 이건 되겠다 해서 심게 됐어요. 이상명 대표는 라벤더를 키우기 위해 고향인 고흥으로 내려왔는데요. 해풍과 온도가 좋고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라벤더를 경작하기에 고흥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굳이 라벤더를 선택한 이유 혹시 있으십니까? 라벤더가 이게 우선에 이제 사람이 딱 보기에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이 라벤더를 재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작물 중 하나예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면서 농가 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라벤더 농장. 지금은 치유 농업까지 꿈꾸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라벤더 축제는 올해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 라벤더 축제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라벤더 꽃다발 만들기는 인기 만점이죠. 어릴 때 여기서 꽃 꺾지 말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꺾는 게 체험이니까 다 꺾어서 꽃다발. 생화로 가져갔을 때는 집에서 말려서 사용해도 되고 네, 그냥 이거 그대로 줘도 되고 이렇게 가서 매달아놓으면 되거든요. 말려서 하면 네, 되고 안에 네, 이대로 마르면 이대로 꽃이 예뻐지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대로 말리고 네. 이제 이거 말린 거는 말린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말린 거는 이제 이게 잘라서 네. 네. 이제 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라서 네. 네. 한번 맡아보세요. 근데 차로도 끓여 먹고 와 우리 저 뭐야 그 일반 방향제 파는 거 있잖아요. 네. 시판되는 거 이런 거 라벤더 향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향이랑은 진짜 차원이 완전 달라요. 네. 향이 진짜 진해. 이곳에서 키운 꽃으로 라벤더 방향제와 오일도 생산 중인데요. 손으로 딴 꽃으로만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고흥 라벤더 오일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향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방송으로는 향이 안 들어가요. 이야 이 진짜 향 진짜 좋아. 아마 강에서 저기도 들어갈걸요. 우와. 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라벤더. 고흥 바다와 라벤더 꽃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휴식입니다. 향기 좋지, 풍경 좋고 진짜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오시면 어린아이들은 진짜 거의 뭐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 동화 책 속에 들어온 느낌. 그러니까 어른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가족 사진 찍어놓으면 진짜 이 사진은 거의 명품 사진. 이거 찍어 집에 딱 걸어놔봐. 와, 집안에서 라벤더 향이 날 것 같아. 그 정도입니다. 라벤더 향에 취해 아름다운 신흥마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금세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상명 대표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며 라벤더를 연구하고 가꾸고 있는데요. 와 근데 선생님 우리가 그 올해 3회째로 또 축제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예. 앞으로도 축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계획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자연 경관이 예쁘고 해서 여기 네. 허브들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네. 마을 전체를 이제 허브 마을로 지금 가꿀 계획을 가지고 마을 분들이 또 네. 그 호응도가 좋아서 네.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아마 네. 보시면 더 커져 있겠죠. 그리고 꽃이 더 예쁘게 풍성하게 자라 있을 거예요. 진짜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짜 라벤더의 향이 고흥 전체를 감쌀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앞으로 라벤더의 그 사랑 네. 절대 꺾이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자, 라벤더 치얼스. 라벤더 치얼스 하면서 온몸을 맑게 네. 라벤더를 위하여. 짙은 라벤더 향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멋진 바다가 펼쳐진 라벤더 밭에서 인생 사진도 남길 수 있는 고흥 신흥마을. 이번 주 나들이 장소는 라벤더 보러 고흥 어떠세요?